잠자리의 기원은 약 3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잠자리의 조상은 화산이 불을 뿜고 지각이 변동하던 3억 년 전에 이미 나타났으며 70cm나 되는 큰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원시 잠자리는 사라졌고 지구는 변화를 거듭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잠자리는 곧 부활했고 3억 년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작고 연약해 보이는 잠자리, 그들에게는 대체 어떤 삶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일까? 잠자리의 세계는 이른바 사유지와 공유지가 확실하게 구분돼 있다. 덕분에 불필요한 싸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마리가 떼지어 앉아 있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공유지로 일종의 휴게실인 셈이다. 사유지의 반경은 대략 7, 8미터 정도. 잠자리는 다른 수컷의 침범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치 요격기처럼 끝까지 따라붙어 침입자를 내쫓는다. 잠자리가 날개를 펴고 앉아 편히 쉬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영역에서만 허락된 일이다. 녀석들은 탁월한 하늘의 사냥꾼. 먹이를 보면 순식간에 낚아챈다. 잠자리의 먹이는 주로 모기나 날파리,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곤충류. 그러나 녀석들은 풀숲의 무서운 포식자. 육식에 적합하도록 발달된 입과 강한 턱으로 큰 먹잇감도 단숨에 해치운다. 많을 때는 하루에 150여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기도 한다. 잠자리가 훌륭한 사냥꾼이 된 것은 그들이 가진 매우 특별한 눈 때문이다. 잠자리의 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각형 모양의 작은 낫눈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낫눈의 수는 종류에 따라 만 개에서 약 2만 8천 개에 이른다. 각각의 낫눈은 물체의 위나 아래, 또 앞이나 뒤 등 각기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무려 2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이 근사한 눈은 먹이 사냥에서 빛을 발한다. 잠자리는 최고의 피행사. 두 쌍의 날개에도 생존의 신비는 숨어 있다. 잠자리는 대부분 공중 비행을 하며 살아가는데 날개는 항공역학적으로 잘 발달돼 있다. 두 쌍의 날개는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비행 시 녀석들은 마치 항공기처럼 다리를 접고 날아가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정지 비행은 물론 헬기처럼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날 수도 있다.
잠자리의 날개가 재고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발달된 가슴 덕분인데 부푼 가슴은 온통 근육으로 꽉 차 있다. 날개 또한 결코 연약하지 않다. 날개는 무려 2-3천 개의 다각형 모양의 그물맥으로 연결돼 있는데 빗물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촘촘한 탓에 잠자리의 날개는 비가 와도 좀처럼 젖지 않는다.